엔비디아 그 양반들이 이렇게 준비성이 그렇게 철저한 사람들이 아니야. 누군가 통일을 취했다 사과할 생각이 없다. 그 부분은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엔비디아를 대표해서 미안합니다. 왜 내가 사과해야 되겠습니까? 작은 건 사줘. 오늘 영상 컨셉은 주워 먹는 게 컨셉이야. 뭘 주워 먹을 거야? 다른 유튜버들이 며칠 동안 고생해서 만들어난 벤치 점수를 가지고 우리는 장사꾼의 입장에서 할 거거든? K4종과하고 쿨엔조이과하고 신성조과하고 그다음에 우리 거 점수를 내가 평균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 성능은 5% 올라갔는데 가격은 한 20% 올라갔다. 이 좀 이상하잖아. 근데 성능은 20% 올라갔는데 가격은 또 5%밖에 안 올랐다. 그럼 개꿀이잖아. 그랜저하고 제네시스가 가격이 2배 차이 나잖아. 근데 성능은 2배 차이 나나? 안 나지. 그건 또 아니잖아. 판단은 우리가 할 게 아닌 거야. 어떤 사람들은 올라가는 돈을 바가지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 정도면 내 주머니 돈 꺼내지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오늘 그 입장을 2대2로 나눠서 두 사람은 엔비디아에 잘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모임. 엔비디아 패널로 나머지 두 사람은 엔비디아를 쭉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지. 이거는 미리 말하지만 우리 원래의 생각이 아니야. 넌 나한테 장사하는 사람이잖아. 난 이 가격을 손님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돼. 야 이건 사지마. 이거 사야 돼. 안내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자. 저도 이게 단박에 뛰어온 이유가 있지. 궁금하니까 하고 나서 사실 벤치 돌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쭉 먹으면 안 돼. 우리보다 잘하는 유튜버들이 다 하잖아. 성조가 다 열심히 하더라. 성조가 팬을 지금부터 나눠가지고 가위바위보 해야지. 가위바위보. 야 이긴 사람이 엔비디아 팬이야. 진 사람이 엔비디아 팬이야. 진 사람이 엔비디아 편을 들어야 그것은 거의... 애초에 이 가격이 불합리하다는 걸 전제를 깔고 가는 거야. 소비자 편이 하는 게 조금 더 이입하기가 가위바위보 전놈들이 악당 역할을 맡는 거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우리는 소비자 편. 네. 가격이 터무니없다. 여기는 와 이 가격이 좋다. 이 가격이 좋아? 괜찮지 정도면은 벤치 나온 동안에 우리 논리를 만들어 보자. 이게 지금 시스템이 내나 13900K 골드 버전 그 다음에 에즈라 프로 RS 맨날 계속 쓰던 그거다. 되게 오래 쓴다. 4070T슈입니다. TI 슈퍼가 지금 드라이버가 잡히더나? 아직 안 잡힐 거야. TI 슈퍼는 엔비디아 그 양반들이 이렇게 호수락... 준비성이 그렇게 철저한 사람들이 아니야. 딱지 하는 사람들 아니야. 그치? 엔비디아 원래 그렇잖아. 발등이 불이 떨어지. 뭐 엔비디아한테 잘 보여야 될 이유가 있냐? 아예 아예 너 엔비디아 되게 팬던데 평소에? 예? 아예 좀 팬던데 혹시 나도 이직 갈 생각이 부르면 갈 거지? 아 충성을 마십니. 황회장이 연봉 1억 준다 가요? 연봉 1억 내가 만들어줄게. 생긴 게 좀 다르다 그러는데 4070하고는? 그럼 이건 아직 엠바고 안 풀렸으니까 접어놓고 4070으로 한번 다시 한번 돌려보자.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테스트 하기에는 너무 변수도 많고 해서 인터넷에 올라있는 조합해서 평균치를 냈어요. 제대로 날로먹었구만. 사이버펑크만 옵션이 달라가지고 신상정리기로는 빼고 제품했고요. 3D마크는 사실 저희도 해볼 수 있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오버클럭된 모델이라서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점수들이 이렇게 쭈루룩 나왔고 이 4070을 100%로 앞섰을 때 성능이 4070 슈퍼가 한 116%, 4070 Ti가 한 125% 조금 안 되게 나왔어요. 가격도 이렇게 따라간다고 했을 때 지금 4070이 대략 한 80만원쯤으로 보통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퍼센테이지들을 더해보면은 4070 슈퍼는 93만원 정도면 적당하다. 70Ti는 성능상으로 봤을 때는 99만원이면 적당하다. 결론? 성능비가 나왔을 때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백분율로 계산했을 때는 얘는 93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92만원이 나왔으니까 만원 정도 싸게 나온 거 아닌가? 그렇죠. 오 개꿀! 어이 이상하다. 99만 나오는데 이때 113만원? 이 엔비디아 이때까지 사실은 이게 보통 벤치를 하시는 분들이 벤치를 해놓고 다들 겁내. 이 가격이 맞는지 틀린지 왜 겁내노 말 잘못했다가 큰일 납니다. 우리는 오늘 가상으로 나눠서 이쪽은 엔비디아가 잘했다 이쪽은 엔비디아는 지금까지 뽑아먹었다 한번 시작해보자. 우리 또 특별 게스트가 있으니까 아 초대해놓고 지금 그러니까. 또 저기 의자도 저희 가게에서 세 번째로 주문해줘. 그래? 세 번째? 왜 세 번째로 주문해줘? 니가 세 번째였는데도 엔비디아 가격이 합리적이다. 아니 그러니까 성능이 다 얘기를 해주고 있지. 왜냐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엔비디아에서 4050 시리즈를 만들어냈을 때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올려놨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 이렇게 된 건 사실이야. 엔비디아 편에 섰지만 그 부분은 내가 미안합니다. 왜 내가 사과해야 되지? 근데, 하지만 요번 슈퍼만큼은 확실하게 뭔가 보였다. 4070 슈퍼 가격이 좋다. 성능이 좋은 만큼 가격도 요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막말로 이 정도 가격을 받아야지 70 산 사람이 난리가 안 납니다. 아, 70 산 사람 생각해 주셔야죠. 그렇게 빠지면 솔직히 좀 그렇게 나죠. 감정이 밝지 마. 저는 아니라고.
4070이 한 거의 1년 다 돼가지 않습니까? 신제품이 나오면서 기술이 저절로 올라갔을 거 아이가? 네. 그러면 생산 단가도 내려갔을 거 아이가? 그건 약간 고려되지 않을까? 그렇지. 그러면 자동차들도 봐봐. 연식 바뀌면서 옵션 올라가면서 가격도 올라가. 독일. 가격도 올라가요. 그래. 내가 봤을 때 둘이 연기를 못해. 거짓말을 못해. 근데 옛날에는 1메가에 만원 했어. 30년 전에서. 근데 지금 1기가에 만원밖에 안 하잖아. 아이 그럼 쭈쭈반 옛날에 50원 아니었어? 어디래요 정말. 야, 1년이나 지났으면 새로 나왔으면 가격도 이제 4070 가격 그대로 해주고 4070 가격 내놔주고 이래야지 인지상정 아이가. 아 근데 가격이 그 가격이 맞는 거 아니야 사장님 얘기한 대로? 가격 동결했잖아. 599로 한 거 아니야 599달러? 동결을 했잖아 출시가. 아니 우리나라 가격을 봐야지. 엔비디아에서 599달러로 했잖아요. 아 파는 사람 잘못이네. 파는 사람 잘못이야. 엔비디아에서도 네. 맨 처음에 4070이 나왔을 때 80만 원 가격대는 아니었어요. 90만 원대 왔다 갔다 네, 했었고 네. 그거에 맞춰서 이번 출시가도 동결이라고 했습니다. 동결 맞지? 내 말 맞잖아. 그죠? 야 그런 말을 하면은 그거 이상한데. 그럼 92만 원인 게 적정하다? 적정한 거죠. 아니 4070하고 4070 슈퍼하고 네. 성능 차이가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네. 같은 가격으로 할 수도 없고 정말 설득당하고 있네. 가격이 되게 잘 형성이 된 거예요. 사이즈 바꿔서 3대1로 왔어. 성능도 보면은 퍼센트로 보면 116% 성장이에요. 그 정도 성장이면 상당히 성능 폭도 올라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16%면은 과거에 42G가 나왔을 때 그런 어떤 그 불명예를 깨고 슈퍼에서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 거기에 가격도 상당히 합리적으로 지금 잘 측정한 거죠. 야 반박해 안돼 안돼. 야, 야, 야 설득 당하면 안돼. 내가 장담하건데 처음에 나와서 이 정도잖아. 그렇지. 드라이버 펌업 업그레이드가 시작되잖아. 그럼 계속 올라간다. 저희 판매량에서도 나옵니다. 얼마 전에 영상 찍었던 그래픽하는 판매량 그래프. 생각해보시면 4070보다 70Ti가 더 많이 맞아 더 많이 역전이 돼버려. 근데 70Ti가 지금 이 정도 가격대였는데 성능이 슈퍼가 나오면서 비슷해졌잖아요. 근데 가격은 20만 원 내린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슈퍼라고 하지만 Ti로 봐도 된다. 그러면 이전에 4070Ti가 왜 비싸게 나왔어요? 그럼? 그래 4070Ti가 비싸게 나왔는데 그래서 욕을 충분히 먹었고 내가 앞져서 미안하다고 얘기했잖아. 내가 엔비디아를 대표해서 미안합니다 사과해버리는데 다른 애가 나왔어. 사과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산 사람들 어떡하면 돼. 그때 판매하신 분들은 그때 당시에는 먼저 썼잖아 일단. 원래 얼리어답터가 좀 손해보고 가는 겁니다. 아 이거 4070Ti도 중고가격 보상 해주라. 예, 그거 얘기 잘하셔야 돼. 허수아비에서 산 분 다 허수아비로 옵니다. 비싸다는 논리를 해야 돼. 그래 엔비디아에서 보고 좀 깎아줄까? 이렇게 했네. 지금 4070Ti를 단종시켜버렸고 4070도 깎아버렸고. 야 근데 이거 보는 사람들이 허수아비가 이 가격이 맞다고 막 옹호하는 크게 논리는 비싸다고 해야 돼.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자면은 이번 거는 엔비디아가 조금 더 라인업을 촘촘하게 구성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70은 가격을 낮추고 70Ti랑 70간의 가격을 줄이고 70 슈퍼는 또 그 사이 하나 나와주고 70Ti는 또 나오면서 살짝 성능이 올라가고 80도 올라가고 원래 80하고 90은 성능 차이가 진짜 이만큼 났었어요. 근데 이 가격들을 조금 더 줄여주고 부담감을 완화했다. 200만원에서 230만원 가격대 분들을 위한 새로운 그래프가 나온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엔지니어야. 이건 없잖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얘를 물고 4070Ti 누구 들으셔야 돼. 자 그럼 4070Ti 어떻게 할 건데? 단종됐죠. 아니 그러니까 이때까지 너그가 풍미를 지했잖아 풍미를 그러니까. 그리고 70급 들력 저거는 윈드포스나 벤투스 다 2팬이에요. 근데 Ti부터는 또 이제 3팬이란 말이죠. 급시 다른 물건이에요. 팬 하나 가지고 팬만 늘리는 게 아니고 요거에 맞춰서 방열 솔루션도 조금 더 길쭉하게 하고 백플레이트도 빼주고 방열을 위한 처리가 조금 더 들어가요. 그리고 대기업 입장에서는 요런 거 진짜 수만 개를 배송을 하는데 박스 크기도 늘어나잖아요. 근데 규모의 경제. 뭔 말이고 근데. 그러니까 사과할 생각이 없다. 안정적인 기술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4070과 4070Ti의 급사이는 분명히 있어요. 아예 세대가 다른 아이이기 때문에 펜 하나가 달려서 방열이 더 돼서 20만 원이냐 제동이가 얘기한 대로 박스가 커졌으니까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예 이건 다른 머신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픽카드 자체가 달라요. 숫자만 비슷한 거 쓴 것뿐이지 4070과 4070Ti 다른 놈입니다. 그걸 반영해주는 것이 바로 점수 차이예요. 300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나요. 4070Ti 남아있는 건 어떻게 할 건데 깎아줄게요. 그거는 이제 엔비디아 진짜 회장님이 알았어요. 그건 내가 모르지. 나도 깎아줘야 되겠네. 자 그러면 4070Ti가 남아있는 물량은 계속 있을 건지 확실히 이거는 슈퍼보다 좋은 거 아니야? 저희가 얼마 정도로 시장가가 좀 내려와야 돼? 100만원 초반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 한 10만원 정도는 다운을 100만원 선은 안 깨져야지 맞지 않을까?
104만 9천 원 정도 때리면 105만 원 하면 자존심 상하잖아. 물론 다음 주에 나오면 또 이야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적인 부분들은 100만 원 초반대의 TI를 남은 재고들을 좀 만나면 좋겠다. 그럼 이제 우리는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입장에서 이 91만 9천 원 소비자한테 자신 있게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인가? 사실 처음 나온 가격치고는 성능 향상과 이런 걸 비교했을 때 괜찮지 않나. 왜냐면 자기 주장이 없으시네. 성능은 예상되잖아. 470 Ti 쇼퍼. 근데 발표회 때 그 470 Ti가 꽤 티가 안 나게 그래픽 메모리가 올라갔어. 16기가도 올라왔어. 메모리 빛이 더 높아졌거든. 이원적으로 고해상도에서 조금 더 빛을 발휘하자. 4070 라인업 중에서 아쉬웠던 게 전부 다 이게 192비트였기 때문에 고해상도에서는 이제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서 사실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70Ti 슈퍼가 지금 256비트로 나오게 된다면 QHD하고 4K 해상도에서도 이 Ti가 기존에 가졌던 고해상도의 단점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대충 견적 짜면은 난 업자는 아니지만 조금 좀 짜면은 200만원 조금 맞습니다. 초반에 때를 지켰다. 예, 맞아요. 그럼 요금이면은 200만원 초반에 어떤 게이밍 머신이나 편집 머신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잘 나왔다니까? 잘 나왔잖아요. 아니 잘 나온 게 아니죠. 약간 도와드리면은 자 여기 가격표 적어놓은 애들은 사실 제일 아니 근데 너무 잘 하위 라인업 제품들이에요. 하위 라인업들은 심하면은 막 10만원이 다 올라가기도 하고 뭐하드웨스나 게이밍 이게 점수가 많이 잘 나왔어. 퀘이사존이나 쿨엔조이 신성조 테스트인 걸 점수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점수가 더 잘 나오니까. 쿨엔조이 퀘이사존 게시판 분위기는 비싸다 아니다. 분위기인데 좀 어디 편이?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계속 보고 있는데 넘쳐나요 지금 70이랑 70 Ti가 근데 파는 이유가 또 뭐겠어요? 팔라고 파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잘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쓰고 있던 거 그대로 팔고 엎어치게 해도 괜찮다. 업그레이드 수준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우리 원래도 욕 안 먹을까? 솔직히 나도 가격이 좀 원래 목적은 4070Ti가 비싸다는 우기는 건데 네, 이미 단독 사과를 해버리니까 네, 사과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70Ti 사신 분들은 70 슈퍼가 어찌 됐건 아랫등급이니까 신경을 안 쓰세요. 안 씁니다. 어차피 나보다 성능 낮은 사실 아시다시피 모든 제품들이 성능만큼 비례해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메모리가 6000짜리하고 7000짜리하고 거의 두 배가 차이 나는데 일주일 전에 우리도 가격 들었거든? 하고 그러더라고. 아 사장님 가격이 또 비싼 것 같은데요. 근데 질에 겁먹어갖고 아 나오면 맨날 요거 먹으니까 몇시고? 집에 가자. 따끔한 사줘. 아니 출장으로 해놓고서는 나보고 짜장면 사가래. 내한테 밥 사줄 거 몇 개 있잖아. 알았어. 탕수육까지?